네, 안 되니까 가지고 과거 쓰는 거예요. 얘는 뭐 주어가 예래서 was를 쓰는 게 말이 안 맞긴 하지만 were가 돼야 된다. 얘가 복수니까 were가 맞는데 원래 단수래도 were니까. 우리 really matter though.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아이고 뭐, 아유 전에 옛날에 비슷한 말을 듣던 사람이 있는데 굳이 호랑이나 이런 게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벌레 같은 거다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한 십몇 년 전에 친한 사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걸그 수업 시간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 정신 없구나. 전 세계 언어가 영어로 통일되는 게 낫지 않냐? 이딴 소리 하고 있길래 아, 저 사람 정신 없구나. 네, 정신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차피 내가 평생 보지도 않을 건데 그뭐 살아있든 멸종되든 무슨 상관이야? 그뭐 중요한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사라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너도 괴로워. 호랑이만 그러겠니? 다른 것도 있잖아요. 벌레가 사라지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기는 없었으면 좋겠어. 모기도 필요하다니까. 지위주로 생각하잖아요. 갑니다. 정말로 중요하긴 한가요? 더우는 그러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 중요하긴 해요. 없으면 되게 슬프긴 할 텐데 그럼 뭐 그냥 괜찮지 않나? 뭐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잖아. 아니다 이거예요.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슬퍼해라 이거야. 슬퍼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라 이거야. After 결국에 we could still see them in zoos. 동물원에서 계속 이 새끼 낳게 하면 될거 아니야? Or watch programs about them on TV에서 보면 될거 아니야? 아둔한 사람들의 얘기고요. 이때의 굳은 다 조동사에 걸리는 거야 여기에. 이게 다 얘하고 똑같은 가정법에 걸리는 이제 다 후드니 우드니 이게 가정법에 걸리는 거야. 볼수 있을 텐데 뭐 동물원에서 아, 야생 호랑이야 사라지건 말건 잘 보존하면 돼. DNA 잘 보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공룡도 다시 살린다는데 뭐 되지 않나요? Watch program. TV에서 보면 되지 뭘. 가까이서 보니까 뭐 냄새만 나던데 이딴 소리 나고 있다니까. 인간 위주의 사고 방식이죠. Shouldn't we be more worried? 더 걱정되지 않냐 이거죠.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더 걱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About protecting human beings.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보호하는 거에 관해서 이좀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의 슈드도 다 여기 걸리는 가정법이라고요. 전 추측이 아니니까 저쪽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추측보다는 가정법이 더 어울리죠. 그거나 걱정하는 게 낫지 않나요? TV에서 보면 되지 않나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스캡티컬하고요. 그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야 이거?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뭔가 좀이 종이 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아니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좀 스캡티컬해요, 회의적이고 다우트풀하고 뭐 그냥 동물원의 인해를 잘 보존하면 되지 뭐 그런 얘기죠.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언사네요, 생각해보니까. The fact is, however, that 사실은 말이야, that 이하란다. 삽이 돼야 돼요, however 때문에. We need to protect tigers. 보호해야만 한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We don't have to protect tigers anyway. 보호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런데 보호해야 한대.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interconnected니까. In order to protect ourselves하고 tigers하고 예, 같이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코 이그지스턴스라고 하죠. 얘가 이제 공존이 되는 거죠. 그게 함께 살아야지. 개가 망하면 호랑이가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이거죠. 그 얘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호랑이 보호해야 돼. 이그지스턴스는 알겠지? 이그지스트가 존재하다니까. ENC가 명접 아니야? 공생관계는 영어로 뭐더라? 심바이오시스? 야, 오래간만에 쓰네요. 이게 공생관계죠?
이 기생관계는 parasitic relations고요. So, symbiosis. 하, 오래간만에 써좀 스펠링 봐야지. IS인갑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맞네요. IS네.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IS네. 그럼 얘는 공생관계. 함, same도 되고요. together도 되고랑 SYM이 그러니까 함께란 말이 돼요. 함께 산다고요. 공생관계예요. 이렇게 하고요. 소리 줄여야겠구나. 카톡이 계속 오네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그냥 살려야 돼. This is because all of Earth's species are interconnected. 이게 때문이다. 얘는 중요해, 얘들아. 이게 why냐, because냐가 되게 중요해이고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이 문장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티를 안 한 거지. 이건 됐어. because냐, why냐, result in이냐, result in이냐, result from이냐 그거처럼 중요해. because 다음에 원이 나온 거야. 지구의 생명체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걔네를 살려야 되는 거야. 얘가 원인이야. 얘가 그러니까 이 원인 때문에 살려야 해. 이 결과야. 얘가 원인이야.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살려야 돼. 갑니다. Think about what would happen if tigers became extinct. 호랑이들이 사라지면, 멸종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뻔한 거지만 happen은 수동태가 안 돼요. 수불이에요. 혹시나 해가지고 happen의 같은 말 arise 발생하다야 take place 발생하다야 하나 더 뭐지? 그러니까 지겹도록 반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저걸 해결하고 고등학생들하고 하는 거 아니니 다 저게 발생하다잖아요. 아니 나오기는 너무 쉬워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 좀 다시 가면 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요. 사라질지도 몰라 10년 이내에 4천마리 남았다며. 그 뭐 멸종하면 좀 슬프긴 하겠지만 그게 중요하니? 메아로는 동사로 중요하다야. 정말 중요하긴 하냐? TV에서 보면 되잖아. 동물원에서 살릴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더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얘네를 살려야 된다고. 얘네를 살려야 된다고. 그게 그 다음 문장이잖아요. 인간 생존 걱정 다음 페이지. 호랑이 멸종 막아야. 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호랑이 멸종을 막아야 된다. 우리가 멸종을 하는 거,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에서 더 걱정이 되는 거 아니야? 막말로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어서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 우리나 생각해야지 왜 호랑이를 생각하니? 라고 하는 말 다음에 삽이 가능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나온다 얘들아. 우리나 좀 살지 뭘 호랑이까지 걱정하나. 걔네 멸종하든 말건. However 그러나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선 걔네를 살려야 돼. 우리를 보호하려면 걔네를 보호해야 돼. 왜냐하면 인터커넥티드니까. 코이그지스턴스 해야죠. 공생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걔네하고 공생은 아니에요. 공생관계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존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ink about, 그러니까 그럼 멸종하면 어떻게 되는데 얘네가 멸종하면 우리도 멸종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음이 그렇잖아요. 아 이게 뭐라고 튀냐 했더니 가정법이라고 했구나. Existing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맨 꼭대기에 존재하면서 호랑이들은 유지했단 말이야. 그 개체수를, 동물들의 개체수를. 어떤 동물들이야? 잡아먹는 동물들의 개체수. They prey on, on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on 이하에 있는 게 먹히는 거야. 이 먹는 동물들의 숫자를 조정해줬단 말이야. 타이거스가 얘가 존재하는 거야. 얘가
수불이야, 수불 얘들아. 이그지스트는 일형식이잖아. 수동태가 안 된다고요. 빙 이그지스트 이런 거안 된다고. 그 호식자들이 이 호랑이들이 such as deer and boar 같은 애들을 숫자를 개체수를 조정했단 말이에요. 이땐 개체수야. 호랑이가 하는 짓이 있구나. 그게 유익한 거구나. 그래서 without tigers가 없으면 these species 즉 호랑이들이 잡아먹는 동물들이에요. 얘는 육식동물이야. 육식동물 이런 거 썼냐 우리? 아 이게 썼네요.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식동물 썼죠. 이러한 동물들 어딨어? 이러한 어딨어? 호랑이들이 없다면 이러한 동물들 즉 먹이가 되어지는 애들이 would rapidly increase in number에서 얘는 가져본 과거를 같은 현재 사실을 반대니까 얘는 시험이 나와 이거 나온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뇌구조야. 굉장히 중요해 들어. 이게 만약에 아니야 2학년이나 나올 거예요. 이게 1학년 거 얘기했으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어렵다고. 2학년 거면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If가 생략됐을 때 were it not for가 키포인트가 얘를 얘로 나오는 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쉬워. 얘도 쉬운 편에 들어가. 얘가 나오면 이제 센 편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지금 써놨죠. 참고하라고. 이렇게 변형시킬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돼. Without tigers, these species would have increased 하면 안 돼. 여기 지금 would increase라고. 그게 뭐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요. 가정법 과거 나온 거야. 얘는 과거 완료 나왔잖아. would have pp니까.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니? 가정법 과거를 지금 나보고 설명하면 어떡해.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interconnected 데이터는 얘기를 하려면 뭐 하는 거냐? 이 호랑이들이 적절하게 그 먹이사슬 푸드체인 썼냐 여기 어디 푸드체인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먹이사슬이잖아요 먹이사슬 관계에서 푸드체인 상에서 얘네가 최상위 포식자란 말이야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잘 먹어준단 말이에요 개체수를 조정한단 말이야 그 보고 있으면 불쌍해요 맥없이 붙잡혀서 막 죽임당하고 막 이러면 불쌍한데 그 와가지고 애기 사자가 뜯어먹잖아요 사자도 살아야지. 어떻게? 자연인데, 그런 게. 얘들이 그렇게 죽어줘야 돼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자를 살려야 된다고요. 근데 얘들이 만약에 사자가 없어서 막 늘어나잖아요? flourish 된단 말이야. 이런 거를 increase라고도 하지만 보통 동식물이 숫자가 늘어나는 건 thrive나 flourish를 써요. 얘가 보통 번성하다예요. 만약에 증가하잖아요? Thrive, 이거 다 했었네, 특강에서. 능률에서 다 했던 거예요. 여기 하나 더쓴게 Prosper 아니야? 여름방학 특강 거 있는데, 참. 중학교 때 끝내라고 했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번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As a result, 그런 결과로, their food source가, 그게 뭐야? Vegetation인데, 초목인데, 늘어나니까, 이게 없어질 거 아니야? Would begin, to disappear, vanish.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네요. disappear. 사라져버리죠. 얘가 멸종하죠? 그럼 그 풀이 다 먹어치워버리니까 풀이 다 사라지면 곤충은 어디 사냐고. This would cause birds and insects 같은 애들이 to lose their homes. 아, 나무가 사라져요. 풀이 사라져요. 집이 없어져요. 해비탯이 사라져요. residential area나 dwelling place가 사라진다고요. And bigger animals that prey on them. 그것들을 먹고 사는 얘들을 먹고 사는 예, 동물들인데 얘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걸 먹고 사는 그 꼬레지도 카니보어라고 얘들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애들도 사라져요. Would soon run out of food에서 음식이 부족해. Run out of는 닳다, 사라지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고갈되다 이런 거 아니야? 굳이 한 단어로 하면은 디플리트가 되는 거죠. 디플리트 반대말이 뭐야? 황씨? 컴플리트죠. PL 또는 PL이가 필이란 말이야. 컴은 강조고요. 제대로 채워서 완성하다요. 그래서 얘는 그거의 반대잖아요. 반대.
채웠더니만 채워진 거에 반대, 즉 고갈됐다고, 사라졌다고. 곧 사라지게 될 거, 다 죽자는 거지 뭐. 호랑이 없어지니까 다 죽네 정말. 그래, flagship species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호랑이 역으로 무슨 상관이에요? 풀 사라지고 벌레 사라지고 해봐라. Eventually the entire ecosystem w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습니다. Humans are no exception. 인간이라고 예외가 있겠어? As we rely on nature. 아니 그러면은 쌀이니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먹을 건데? For everything. 자연에 의존한단 말이야. We need to survive, including air, food, and water.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지니까 광합성을 못할 거 아니야. 광합성은 영어로 뭐냐? 빛가주가 합성한다고. 빛가주가 합성한다고. Photosynthesis가 광합성이죠. Photo는 빛이란 뜻이죠. 아니 이 풀에서 풀이 다 사라지니까 광합성을 못한다는 거 아니니. 초식동물이 제일 중요하네. 초식동물은 살려 수가 적정하게 regulated 조절돼야 되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먹어버리면 나무 그 풀이고 다 사라지니까 광합성이 안 되니까 우리는 공기를 음식을 쌀이 없어 물 초식동물이 물도 엄청 먹을 거 아니야.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자연을 우리는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No exception. 예, 예외란 뜻이죠. 다른 단어 아무거나 써도 되죠. 뭐 reception, conception, deception 다 한데 받는 거에 반대잖아. 이게 셉트가 CIV가 take잖아. 그게 반대니까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예외. 그러니까 인간 영향을 받는다고요. 초식동물이 사라지면서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지금 쭉 읽으면서 떠오르네요. This is how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그러니까 얘가 호랑인데 타이거, 타이거스인데 can threaten the whole planet. 전체 지구를, 전체 행성을, 전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이 단일 종의 멸종이라는 것이 전체 이 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해서 the way how가 안 된다는 얘기. 관계부사라. 그럼 여기 뭐 따로 쓸 말들은 있죠. 인대시나 인위치 쓰면 되는 거죠. 에? 이상한데? 인대시에서 관부대시나 인위치 쓰는 거죠. 이게 안 되겠냐? 알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관계부사 대시나 인위치. 아니 딴 데서 많이 했잖아. The way how가 안 되니까 삽이 되고요. 그러니까 바로 전문장이 뭐가 나와? 인간도 결국은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자연 역망이 되니까 이 한 종이 사라지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구라는 행성이 다 사라지는 거야. 디스가 그 순서 삽이 되는 겁니다. Now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다 공멸하자는 거 아니야. 다 죽자 라고 하는 거 말고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상상하자. 다른 거 상상하자. 가정법을 쓸 거면 뭘 쓰라는 거야. 이제 종이 보존되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자는 거 아니야. 이제까지 뭐 나와서 바로 전문장이 뭐야. 공멸 상황이죠. 얘가 삽이 되고요. 뭐 웬만한 건 다 삽이야. 특히 별표 되어 있는 건 잘 보세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다 같이 사는 거지 뭐. Tigers are considered an umbrella species라고 하네요. 우산종이다. 얘가 막아준다고요. 우리가 미국에게서 핵 우산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니, 그런 논리 아니니. 어쨌든 그렇게 보호막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얘 덕택에 보호된 오영수입니다. This is an ecological term. 생태학적인 용어인데 뭐가요? Umbrella species가 referring to 뭐를 가리키며 또는 뭐를 나타내며 뭐 이런 거죠.
예, species 어떠한 거를 가리키냐면은 they live in a large 넓은 지역에 분포하면서 containing a variety of different ecosystems에서 다른 생태계, 다양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 그러니까 정글 지역, 무슨 습지 지역, 무슨 뭐 초원 지역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면서 거기 있는 애들, 거기 그렇게 살고 있는 종을 말하는 거래요. 이건 약간 부족해요. 좀 세게 안 하려고 하는 건 약간 부족해. 그렇게 사는 애들이 바퀴벌레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니? 바퀴벌레도 다양한 넓은 생태계를 포함하는 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종이야. 근데 우리가 바퀴벌레를 엄브렐라 스피시즈라고 하진 않아. 여기 뭔가가 더 들어가야 돼, 실제로는. 살면서 무슨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개체수를 조종한다든지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최상위 포식자라든지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여기에 투 스피시즈인데, 그러니까 다미넌트 스피시스라고 하든가 뭐 이런 말을 써야죠. 주종이 되는 그러한 스피시스란 말이에요. 뭔가 지금 빠졌어. 네가 나중에 생각해봐.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어쨌든 그러한 그 종을 말하는 거래요. 뭐가요? 엄브렐라 스피시스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예요. If we choose to protect these species, 선택하는 거야. 보호하자. We must conserve their habitat. 그들의 거주지를, 어디 써있냐? 거주지를, 아까 했어요. dwelling place, 뭐 이런 거. 거주지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인간이 한 나쁜 짓이, 인간 과오가, 뭐였어? 두 개잖아요. 뭐야? 불법, 포획, 뭐 사냥. 이었고, 또 하나가, 서식지. 거기 손실이라고 돼 있었죠. 아까는 서식지 파괴됐죠, 결국은. 그것 중에서 불법 포획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서식지를 파괴하지 말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서식지를 보호해야 돼. 더 이상은 농사 짓겠다고 호랑이들이 있는 정글 속으로 땅을 개간하면 안 돼. 디포레스테이션 하면 안 돼. 디포레스테이션이 뭐야? 포레스트, D가 반대잖아. 아까 했잖아. 뭐야? 디플리트 할때 했잖아. 이 뭐야? 벌채잖아. 벌채. 살림, 벌채, 벌, 다 잘라버리는 거, 논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해비태 보호하려면, 컬러니 보호하려면 디포레스테이션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외우기 쉽잖아, 디포레스테이션. 포레스트가 들어있는데 뭐 어렵니? 처음 보는데요? 좀할말 없고. 그러면 서치를 보호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The other species. 그러니까 얘가 우산종의 역할이란 말이야. They share this habitat을 공유하는 다른 종들이 우산종의 역할로서 얘들의 개체수도 조절하고 하잖아.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진 않단 말이야. 초식동물만 잡아먹는다고요. 이 habitat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종들이 including trees and insects까지 포함해야 된대. 그러니까 다른 종들에는 꼭 초식동물만, 허비보호만 있는 게 아니라, trees and insects까지 포함하는데, 그런 애들이 are protected to 보호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호랑이 서식지 파괴하지 마. 호랑이 서식지 파괴한다고 막 산을 막다 깎아버렸더니만, 거기 살고 있던 초식동물, 또 벌레 다 없어진 거 아니야. 이거를 안 했더니만, 계속 사는 거 아니야. 호랑이를 살리려고 호랑이 서식지를 보호하려고 했더니만, 그 남벌을 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아니, 식물도 보호되고, 벌레도 보호되고, 멧돼지도 보호되고, 사슴도 보호되고, 뭐 이거 아니야? 마치, there were a large umbrella. 큰 umbrella가 있는 것 같아요. Being held over them. 얘는 시험에, 만약에 안 나온다면, 너무 시험에 나올 게 뻔해가지고 안낼 거야, 이거. 이 부분이 as if 이하가 시험에 안 나온다면, 문법으로 안 나온다면, 너무 어느 학원에서나 다 얘기해줬어. 어느 학원에서 다 얘기해준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거 내면 아마 애들 대부분 맞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내면 안 됐지. 이거는 낼 수밖에 없는 문장이야. 이 5, 3과 통틀어서 제일 세. 이게 제일 세. 가정법에. 예, 수동태에. 예, 좋단 말이에요. being held가 수동태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들려진 거야. 이 우산이 들려진 거야. 얘를 다른 말로 해라. 그럼 뭐야? 휘치.
에이, 가정법인데. 요걸 살리려면은 빙이 나와도 되는데, 저거 빙이 나와도 돼요. 빙 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는가? 미션 임파서블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날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빙 헬드가 남아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라. 근데 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줄여라. 그러면은 그냥 휘치, 워, 헬드 된다는 거 우리 딴 데서도 했던 거 아니야, 결국은. 그렇잖아요? 위치 워 헬드도 되고 위치 워빙 헬드 둘다 똑같아요 지금. 둘다 수동태고 얘는 진행 수동태고 얘는 그냥 수동태인데 의미적으로 얘가 더 어울리긴 하지만 이거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그걸 못해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야? 얘들. 다른 종들, 그러니까 뭐 벌레나 나무나 사슴이나 이런 애들이 비오면 안 되지 하고 호랑이가 우산을 씌워준 거라고. 우산을 들고 있는 거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이거? By tigers란 말이야. 여기 뭐가 생각되는 거야? 호랑이들이 우산 들고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호랑이들에 의해서 쓰여져, 그러니까 들려져 있는 우산이잖아요. 누가 들고 있는 거야? 호랑이가 들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지금 umbrella species라고 하든가. 같은 말 아니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호하려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 entire planet을 보호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small efforts with big results. 조금만 애를 쓰면 스위치를 꺼.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대요. 스위치를 끌려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나? 그 서식지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Now it is obvious that we must protect tigers. 보호해야 돼. 그러면 지구를 살리는 거야. You may, however, 그러나 still wonder how switch. 스위치 끄는 거하고 호랑이 살리는 거하고, 아니 호랑이 살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설명 들어서 인터커넥티드라면서요. 알겠는데 왜 불은 끄라고 난리예요? 그 벌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은 끄면은 그게 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궁금하지? 이제부터 얘기해 줄게. Well, the lights in our homes and in require electricity를 저기 뭐 요구하고 필요라고. And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electricity is created. 절반 이상의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져? By burning fossil fuels. 즉,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전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화석 연료 태우는 거하고 호랑이 집 그거하고 화석 연료는 도대체 몇 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주로 이 저기 뭐 대립공체에서 만들어진 유기체들이 썩어가지고 된게 아닙니까? When fossil fuels 공룡이 아니라니까. 공룡이 썩어가지고 기름이 된대요. 아니 공룡도 있고 주로 플랑크톤이라며. When fossil fuels are burned 태울 때 carbon dioxide 이산화탄 이 산화 탄소가 is released 분출돼요. 어디로? Into the air로. And this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를 가져와요. 전기를 쓰니까 기후 변화가 와요. And this는 이거 휘치로 바, 이거 써있네. 휘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계속적용법이 휘치가 니네 오가에 있거든. 얘를 휘치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니? And this를 카마 휘치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암모니아 전체로. 이것은 이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전기를 쓰려면 화석연료 써야 되고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발산되고 그러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몸에 탓으로 돌리다 또는 공헌하다. 디스트리뷰션 절대 안돼 여기서. 얘네 둘은 가능해. 그렇게 돼서 클라이밋 체인지 해서 넘버 오브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는데 아주 많은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부정적, 긍정적 써놨고요. Including rising sea levels. 아, 전기 때문에, 화석 연료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고, that threaten many parts of the world의 많은 부분들을 위협한단 말이죠. 그 많은 부분 중에 호랑이가 들어가나? One of these places, 그 많은 장소들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called the 뭐라고 그러냐, 순다르반스래요. 그렇게 불려지는 지역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순다르반스라고 불려지는 지역인데
휘치 이즈.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해수면 상승 때문에 바다가 점점 차올라가지고 섬이 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아. Is an area 어떤 장소가 돼야 돼? 예. On the coast of Bangladesh에 있는 한 지역인데 inhabited 수동태야 얘. 과거분사야. 수동태라고요. 제가 타동사야 타동사 얘가. 얘가 거주시키다야. 뭐뭐를 거주시키다야. 그러니까 여기가 거주되어 지는 장소란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호랑이 넣어야죠. 나 라지 넘버 오브 타임. 그러니까 네가 스위치를 안 키면 해수면 상승을 막아서 얘들의 서식지를, 그러니까 얘가 앞에 문장에 서식지겠단 말이야. 우리는 서식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물 해수면 온도, 해수면 높이를, the level of sea의 높이가 상승, rising 되는 걸 막아야 돼. 그러려면 전기 꺼. 그래야 얘네 서식지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 해안가 지역이 물에 잠기지 않단 말이야. If Earth's oceans continue to rise, 계속 올라가잖아. This area could be wiped out. 씻겨져 나갈 거래요. And its tiger population은 could be reduced. 줄어들겠죠. By as much as 96%. 96%까지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는 4%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저 서바이버는 4%인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또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아마존강에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몇 달 뒤에, 원래는 그게 미국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중국이라 그러던데, 그렇게 날개짓 한번 한 게 몇 달 뒤에 중국에 태풍이 불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대요. 나비효과라고 하는 거 아니니? 그 결과를 모르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의 단초가 되는데, 스위치를 키냐 안 키냐가 나비효과를 익혀서 안 키면 호랑이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키면 넌 지구를 파괴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얘기죠. 아우 너무 세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인과관계 안 걸리는 게 어딨니? 인과관계 또 뭐야?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 더 쓰고 싶네. Cause and effect. Causation. Causality. Causative relations. 얘들이 다 인과관계예요. 능률의 뒤에 뭐 그 3관과 4관의 첫 페이지에 있는 거 아니야? 그 디프레스 나와 있는 그 페이지에 사진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니야? 다 인과관계. 야, 다 cause가 들어가. C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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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 근데 얘 가지고 시험이 된다면 뭐 넣는다 그랬지, 확실히? 스펠링 비슷한 캐주얼티를 쓰면, 잘 모르는 애들은 이걸 쓰고 앉아있어. 캐주얼티는 뭐야? 캐주얼은 우연한이란 말 때문에 우연한 사고로 다친 사상자를 캐주얼티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인과관계야. 이게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코릴레이션이냐 커세이션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 장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우유를 먹더라. 그 우유 먹으면 장수한다 라고 하는 건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거 안 먹고 우유만 먹었는데 장수를 했다, 그런 건 인과관계라고요. 우유도 먹지만 운동도 하고 나쁜 음식 안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여러 개 중에 하나인 상관관계인 거하고 커설리티하고는 달라요. 코릴레이션하고 커설리티는 다른 거야. 인과관계야. 원인과 결과, 인과. 뭐 하는 거예요?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인과관계잖아. 결국은 눈이 안 보이긴 하지만, 야 우리가 스위치 키는 게 저 방글라데시에 있는 호랑이를 살릴 수 있대. 얘들아 불 끄고 수업할까? 불 끄면 좋아할 애들 많은데 여기. 와, 자도 모르겠구나. 나 2시간이야 벌써. 이거 많어.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5가도 적지 않네 양이. 거기까지 하고 수요일에 요거하고 5가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3과 5가 스프링과 모의고사 스프링 다 가져오세요. 어찌됐건 수요일날 원래 수업 시간에 마지막 직전 보강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